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때는 1997년 8월 1일이었었고 하얼빈 난강호역에 위치한 노래방인데, 이곳 노래방 이름은 아시아 노래방이라고 불렀었는데 밤 8시가 되자 이 손님들로 아주 북적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손님들 중에는 바로 이 뚱페이라고도 있었는데 40대 초반이 되는 놈이었었는데, 이 뚱페이는 뭐 건달도 아니고 돈이 많은 놈도 아니고 공산당 간부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놈이 바로 요번 이야기 도화선으로 된다고 하는데, 뚱페이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놈들 대섯 명을 데리고 지금 아가씨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술이 알딸딸해졌었고 그러자 뚱페이는 또 허풍을 제쳐대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어느 큰형님을 알고 있는데 와 어떻게 쉐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흑사회의 강바지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험하고 이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얼빈의 술자리에서는 그 강호에서 이야기들이 달달한 술안주로 된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딱 봐도 돈도 없고 뭐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 요 주둥아리 하나만큼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 싸구려 노래방이 아가씨를 끌어안고서 4시간 동안이나 허풍을 떨어댔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노래방 아가씨들은 말입니다, 보통 이 40대 아저씨들 곁에 앉기를 제일 꺼려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아가씨 가격이 만약 200 위에네 4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4시간을 꽉꽉 다 채워서 아가씨는 못살게 굴어야 그래야 속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아가씨 값은 아까워서 요 일전 한 푼이라도 쪼개서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8시부터 이 12시 반까지 무려 4시간 반 동안을 아가씨들을 마구마구 만져대면서 놀았다는데 그 아가씨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이 이 처 죽일 것들이 왜 아직도 안 가는 거지? 이 돈도 없는 것들이 꼭 네 시간을 다 맞춰서 가더라고. 그럼 오늘에는 또 두 테이블이면 끝이겠네. 아이고 그렇게 아가씨들이 이 뒤에서 툴툴 대는데, 네 여러분 이러한 싸구려 노래방에서 노는 놈들이 이 아가씨를 부르게 되면 다들 이렇게도 알뜰하게 시간을 다 맞춰댄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니? 야 다들 일어나라. 그만 좀 갖다 비비라고 이놈아. 에? 니놈은 뭐 4시간 반 동안을 꼬박 주물러 대냐? 그 아가씨 그거 다 닳겠다 이놈아. 집에 가서 너희 마누라나 좀 그렇게 문질러 줘라. 가자 이제 일어나자. 계산은 내가 할게. 뚱페이가 지갑을 꺼내자 이 주위의 놈들이 다들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아닙니다 형님, 1차를 형님이 쏘셨는데 이 2차는 제가 쏴야죠. 그렇게 서로 이놈들이 막 앞다퉈서 계산하겠다고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 내 아우들이 역시 괜찮다. 그래라 그럼 니들이 계산해라. 하여 뚱페이는 이 화장실에 가서 물이나 빼고 나가려는데 말입니다, 저기요 손님 계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응? 그 노래방의 웨이터가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아까 내 아우들이 뚱페이가 뒤돌아서 문어구를 바라보자. 네. 이 네 명의 놈들은 다들 눈도 못 마주치고 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아까 서로 앞다퉈서 계산하는 척 했던 건 그냥 뭐 보여주기 식이겠는데요. 하, 네. 이러한 쫀쫀한 것들 봤나?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뚱페이가 이 계산대로 주동적으로 찾아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겠는데, 근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웨이터한테 앞길이 가로막혀서 끌려가서 계산을 한다? 이거 찝찝하겠습니까? 안 찝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프론트로 끌려간 뚱페이 얼굴 색은 아주 그냥 똥을 씹은 얼굴인데, 하지만 일단 어라? 아까 그 4시간 반 동안이나 이 주물러 대던 아가씨들이 쓱쓱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 노래방 돈을 안 내고 도망치다가 딱 잡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야말로 뭐겠습니까? 그 자신이 맨즈가 발바닥이 되는 꼴이 아니겠냐고요. 손님 1850위엔입니다. 근데 그냥 뭐 1800위엔만 주시면 됩니다. 네 돈이 많습니까? 많은 것도 아닌데, 왜냐면 이곳 아시아 노래방은 뭐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아가씨 노래방이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미 술이 알딸딸해지게 된 뚱페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진 맨즈를 되찾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어이 아가씨 할인 좀 해라. 어? 니 내 누이기랑 친하지 않니? 에? 뭐 싫으면 너희네 사장 불러! 지쪽에서 쪽팔려난 뚱페이가 이 프론트를 땅땅
막 냅다 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니네 뉘기장인은 들어봤어도 니네 뉘기랑 친한지는 아니는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이러한 개뿔도 안 되는 것들이 이 깡패 건다들을 안다고 거들먹거들먹거리는 일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동페이가 프런트를 땅땅 내리까며 지랄을 해대자 그 일행이 다가오면서 얘기하는데 형님 혹시 이 현금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할게요. 그놈이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동페이는 쾅 밀쳐버리는데 이게 지금 돈 문제 같아 보이니? 에? 나 이 동페이 맨즈 문제다 이것들아. 내 아우가 누구 줄 알고 까불고 있어? 너희네 사자는 빨리 나오라고 못하겠니? 급기야 이 동페이라는 놈은 발로 쾅쾅 그 프런트를 냅다 걷어차기까지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노래방 프런트는 이러한 술주정뱅이를 수없이 많이 봐왔으니 그냥 매니저를 부르는데 그러자 뭐야? 어디 와서 햄패지리야 햄패지리가? 에? 어이! 니 죽고 싶나? 이 노래방 매니저는 덩치도 엄청 컸었고 딱 봐도 그냥 분위기가 깡패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대뜸 그 동회 멱살을 잡아주자 말입니다. 이놈이 감히 동회가 이 매니저의 멱살 잡은 손을 빼보려고 하지만 이게 돌덩이 같은 게 꿈쩍을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 이거 놔라. 좋은 말 하대 이거 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매니저는 피식 웃어대더니 그 동페이 멱살을 잡은 채로 막 휘둘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매니저의 소나귀는 흡사 무쇠 같았었고 그놈이 휘두르는 대로 그 동페이는 흡사 종이장처럼 막 흩날려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동페이와 함께 술을 퍼마셔대던 놈들은 다들 모른 척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술을 얻어먹기 얻어먹었지만 또 그만큼 너희 허풍을 들어줬지 않냐 하고요. 빨리 그 너가 아는 근육님이 이름을 대지 않고 뭐하니였었는데 하지만 이 종이장 같은 동페이는 지금 매니저한테 막 휘둘러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너희 그 난강 기차이기 짱주인과 친하다 이놈. 그러니 빨리 놔라 이놈아. 아 어지러워. 뭐? 짱주인? 그게 뉘기야. 짱주인은 몰라? 짱주인이고 뭐고 어째 하나 얻어맞게? 술값 안 내면 내 내리깐다 이놈아. 그 매니저 놈이 주먹을 확 축혀들자 이 동페이는 알았다 하고 꼬리를 내리는데 저 무쇠 같은 주먹에 함 얻어맞으면 뼈라도 으스러질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동페이는 요 돈을 내놓으면서 또 나지막하게 확인하는데 짱주인은 모른다면 아마도 그 쪼웨나는 알겠지? 난강이 살면서 이 쪼웨나는 모를 수 없겠지 하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쪼웨나니고 뭐 짱주인이고 다 모른다 이놈아. 내는 돈밖에 모르니 2천 위엔을 더 내놔라. 아까 너가 우리 프런트를 이 냅다 깐 값이다. 프런트가 아무 일도 없는데? 네 그러면 이놈들은 난강에서 지금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쪼웨난과 짱지는 모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 가게를 차린 사장과 매니저는 다들 하얼빈 사람이 맞긴 하지만 그 광저우시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놈들이라고 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하얼빈으로 올라왔으니 그 쪼웨난과 짱지는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둥페라는 놈은 그 짱진과 외난이 이름을 대서 이 맨즈를 되찾으려 했었는데 이게 뭐죠?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온 하루 동안을 그 술친구들 앞에서 짱주인의 허풍을 떨어댔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1800위엔이라 할 때 그냥 내고 나올 것이지 4000위엔이나 뜯기고 맨즈는 또 맨즈대로 다 잃고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곁에서 함께 술을 마셔대던 술친구 놈들도 다들 눈길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온 저녁을 얘기한 게 다 뻥이었냐라는 건데 그러자 동페이는 니들 다 집에 가지 말라 알았니? 내 오늘 맨즈를 무조건 되찾아오는 거 봐라 이것들아. 예? 형님 곁에서 다 말리는데 됐습니다요 형님. 아까 그 매니저란 놈도 이 덩치와 분위기를 보아하니 웬만한 놈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뭐 우리 똥을 밟았다 생각하죠 뭐. 그러자 동페이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누가 오늘 먼저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랑 절교다 알았나? 동페이는 이미 푹 취해서 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그 짱주인한테 전화를 거는데 왜 짱주인이니? 내다 내 동페이. 네 그러면 이 동페이라는 놈은 짱주인과 과연 어떠한 사이였을까요? 동페이는 짱주인보다 8살이나 더 많았으며 이웃집 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짱주인을 데리고 많이 놀러 다녔으며 가끔씩 술도 사주고 뭐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비록 혈연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잘해주던 형아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하여 나중에 짱주인이 크게 되자 그 동페이를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왜 짱주인이니
내다 동회!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되었었고 짱쥔은 이 병원에서 잠자다가 깼다고 하는데 한위핑이 저번에 그 지시오예한테 칼을 맞은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으니 아직도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네, 동회 형님. 이리 늦게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아이고 짱쥔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에? 이 하얼빈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곳 난강 구역에서 말이다. 아니 이곳 난강에서 내 아우 짱쥔이 이름이 안 먹히는 경우도 다 있다니? 뭐 자그마한 노래방의 매니저도 이 짱쥔은 모른다던데? 아우야 요즘 니맨즈가 이리도 없냐? 뭐라고요? 만약 다른 놈이었더라면 이 한밤중에 술에 떡이 되어서 전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짱쥔이 고래고래 소리질러 욕해대고 확 끊어버리겠는데 아니 이게 대체 지금 몇 시냐고요? 동거 그 술이 좀 과했나 보군요. 일찍이 들어가서 푹 쉬시죠. 예? 그렇게 짱쥔이 이 좋게 좋게 끊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짱쥔아 이제 뭐 자그마한 노래방 매니저도 짱쥔이 개뿔도 안 된다고 큰 소리 치던데 아니 너 이제 이만큼밖에 안 되니? 너 지금 조직에서의 멘즈가 그리도 없냐 이 말이다. 뭐요? 동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짱쥔이 제일 아픈 곳을 쿡 찔러댔다고 합니다. 짱쥔 이놈이 지금 조직에서 위치가 애매해서 이러한 얘기 엄청 예민할 때가 아니겠냐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얘기는 한번 자세히 들어봅시다. 여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짱쥔이 더더욱 빡쳐났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하다하다가 노래방에 칸 창스가 나를 얕잡아봐?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 광저우시에서 금방 올라와서 모르는 건데 말입니다. 여 짱쥔은 당장에서라도 달려가겠다고 발떠덕 일어나는데 어디가? 이 늦은 시간에 그냥 안 나가면 안 돼? 한위핑이 막아 나섰지만 이 짱쥔은 금방 나갔다 오면 된다고 무작정 떠나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병원 호시문을 나가려던 짱쥔 이놈은 갑자기 오른쪽 눈꺼풀과 눈 밑이 이 발딱발딱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는 이러한 미신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왼쪽 눈이 떨리면 대박이 나는 거고 오른쪽 눈이 떨리면 재난이 닥쳐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위핑이 이 더더욱 가지 말라고 말려댔지만 네, 그 짱쥔이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허무 차량을 척 타고 붕 하고 아시아 노래방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와 저거 대체 뭔 차량이 저렇게도 멋있게 생겼다나? 동회 일당 이 보통 평민들한테 그 시절의 허무 차량이라며 이러한 놈들이 언제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여 그 커다란 차량 문이 철컹 열리면서 이 짱쥔이 내리는데 와 그렇게도 멋졌다고 하는데 때는 이미 8월이었었으니 이 짱쥔은 외투는 안 걸치고 흰색 셔츠에다가 검은색 천바지를 딱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짱쥔이 이 흰색 셔츠만 해도 10,000위엔이 넘고 이 바지 또한 10,000위엔이 넘는 최고급의 옷으로 쫙 빼입었다고 합니다. 그 쪼에나 일당들 중에서 이 시기에 짱쥔이 제일 큰형님 스타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옷차림새나 뭐 분위기나 모두 다 말입니다. 또한 얼굴 생김새도 짱쥔 이놈이 그 쪼에나 일당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 전에 지샤오엔도 이놈이 마음에 드니까 받아준 거고 지금은 또 어떻죠? 자신보다 10살이 어린 여자와 만나는데 그 여자의 집안이 또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왁구이면 이만큼 될 수 있겠냐고요. 또한 짱쥔 이놈이 분위기 또한 뭐죠? 이제 강호바닥에서 15년 동안이나 뒹굴어서 그 성숙한 조폭 두목이 티가 팍팍 풍겼다고 하는데 그러한 짱쥔이 풍채를 바라보는 동회의 술 친구들은 다들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깁니까? 들어갑시다. 짱쥔은 두 마디 필요 없이 제일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멋있게 등장한 짱쥔이 요번에 활약은 어떠할까요? 또 전에처럼 다짜고짜 쪼는 그 짱쥔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